안녕하세요. 마리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비 오는 수요일이네요.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맞나요? 두 집 살림하고 있는 마리맘. 옥상 정원에 내다 놓은 아이들과 집 베란다 이 거리대에, 아파트 베란다 거리대에 이렇게 걸려 있는 아이들. 왔다 갔다 바쁘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꾸리꾸리하네요. 아, 하나 띄었다. 예쁘다. 물이 변해가고 있어요. 사진에 어둡게 나와서 그러는데 훨씬 실물이 예쁘네요. 아우, 이거 보여줄 방법이 없어. 미니벨 금도 이제 빨강빨강 이제 물 들어가고 있죠. 그죠? 홍옥은 이미 막 물이 엄청 들었어요. 초록이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거실 오른쪽 베란다예요. 오른쪽 베란다. 마디바. 제가 먼저 사놓은 쪼꾸미 방울복랑금. 이리 와. 오리지널 주피트. 이거야말로 정말 예쁜 색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오묘해요, 색깔이. 월금. 월금은 불이 나요, 불이. 참, 여기에서도 잘 살고 있는 것 보면, 신기반기. 그리고, 요 립스틱. 립스틱 자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뭘까요? 이건 서비스를 받은 거거든요, 분명히 겨울에. 근데 이름이 안 딸려와서 뭔지 모르는데, 여기. 아유, 자식이 촥 하나 품고 있답니다. 그리고 쪼꼬미들 완전 초록이 들어와서 요만큼 누다 이제 물 들어가고 있고요. 바닐라비스를 꽃을 피우는 걸 보는 게 좋은 건지 잘라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란타도 이게 이제 아주 흔들흔들했는데 조금 괜찮아졌고요. 이거 신동이 이거 햇빛에 탄 건가요? 완전 초록이었는데 두 군데 있거든요. 보세요. 원종 방울복랑금. 네, 이거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동이 이게 분명히 햇빛에 탄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은 초록초록한데 저기는 색감이 이상해요. 초콜릿색도 아니고 이거 뭐지? 너무 어린 애를 내놔서 그랬던가요? 근데 이거 내놓은 지 꽤 됐는데 올해 꽃은 안 피워줄 것 같고 이거는 연봉 잎꽂이들인데 너무 잎꽂이들은 햇빛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를 잘 받고 태어나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요. 피멍이 벌써 들었잖아요. 그죠? 연봉이 입꼬지가 잘 되죠. 저는 연봉을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날씨도 꾸리한데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날이죠. 이 시간이면 나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거실 아침에는 저기에 있는 옥상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거실에 있는 거실 오른쪽 벽에 있는 애들 보여줬고요. 내일은 왼쪽에 있는 아이들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쪽에도 아직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